어서오세요. 오래 기다렸어요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다들 안녕하시죠? 자, 오늘 다룰 주제는 인간은 이중적이다 입니다. 자,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인간은 이중적입니다. 개나 고양이,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개 유모차, 개 껌값, 개가 먹는 물, 어떻게 사람이 먹는 껌보다 개나 고양이가 먹는 껌이 어떻게 더 비싸요? 참 아이러니하죠. 그러면서 개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동물 학대 이런 거 엄청 따집니다. 마치 개고기 막 때려 죽여도 막못 먹을 것처럼 그렇게 엄청 막 깔끔대면서 그러면서 왜 돼지고기나 소고기, 말고기는 왜 먹나요? 왜 대답 안 해요? 물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. 개고기는 뭐 당연히 안 먹지만요. 근데 뭐 개나 아니 소나 돼지나 말은 동물 아닌가요? 그러면서 왜 등심 스테이크 뭐 말고기 뭐 베이컨, 햄버거, 소세지 그런 거잘 먹잖아요. 다 똑같은 다 동물들이에요. 다 똑같이 도살당하기 직전에 공포를 느낄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다 똑같은 다 소라 숨쉬는 다 똑같은 동물들입니다. 개를 도축할 때개 잡는 거 잔인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개, 돼지, 그 뭐야, 소들 잡는 거 보셨어요?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? 엄청 잔인해요. 그 돼지들도 뭐 죽기 직전에 똑같은 공포를 느껴요. 무서운 공포를, 극심한 공포를 느끼죠. 물론 돼지가 뭐 태생부터가 뭐 식용으로 이렇게 키워지고 하지만은 살아 숨쉬는 다 똑같은 동물들입니다. 단지 개나 뭐 돌고래가 IQ가 높아서 그런 거는 뭐 잡아먹으면 뭐 식용으로는 안 되나요? 그러면은 IQ가 높아서? 아니면 개처럼 막 이렇게 인간에게 막 친밀감 느끼고 막 꼬리 흔들고 그래서 그러나요? 소, 말, 돼지들도 똑같아요.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. 근데 왜 유독 막개 끌어안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깔끔떠는지 이해가 못하겠어요. 뭐이 검은 이 가면 속에 써서 뭐할말 못할 말뭐다 한다고요? 자기 동물 뭐 애호가인데 내 가면 뭐 벗겨버리고 날 패버리고 싶다고요? 때려봐 때려봐. 참 인간은 이중적입니다. 이 가면을 쓰고 뭐 못하는 말뭐 그런 거 많잖아요. 뭐할말 못할 말막다 하잖아요. 특히 인터넷도 그렇고 연예인 악플 댓글 악플러들 단지 익명 속에 숨어서 뭐 부부 교환 뭐 스와핑 있잖아요. 그 동영상 찍을 때막 뭐야 얼굴 보여주기 찍던가요?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가면 쓰거나 참 인간은 이중적입니다. 난 전에 뭐 산에 올라갈 때 산에서 뭐 야노하고 뭐 빠구리 뛰는 것도 나 직접 본 적이 있어요. 보고 싶으면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. 그런 부부들 간혹 있습니다. 부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. 그리고 내가 하면은 남이 하면 바람피는 건데 내가 하면은 로맨스다. 바람피는 거. 그런 것도 이중적이고. 뭐 스와핑이나 뭐 야노 그런 중년들이 막 하는데
똑같은 평범한 그냥 자녀들을 둔 가정의 가장이자 배우자예요. 근데 뒤에서는 그런 골 때리는 행동들 하고, 참 인간은 참 이중적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가만히 있어보자. 또, 뭐, 겉에서는 뭐 웃으면서, 뭐, 뒤에 가서는 뭐 호박씨 까고, 뒷담화 까고. 뭐, 방금 말한 뭐, 악플러드 그런 거. 저도 그래요. 블로그 생활 뭐, 한 10년, 15년 막 그렇게 꾸준히 계속했지만은, 누가나 뭐,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, 누가나 뭐, 상 주는 것도 아니고, 뭐랄까. 쓰면서 참 많은 회의감도 느끼죠. 익명 뒤에 숨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내 지극히 주관적인 내 블로그 글인데도 나랑 생각이 좀 다른다고. 나도 욕 많이 먹어요, 블로그 하면서. 나 그냥 일일이 다 대응 안 하고 그냥 짜증난 걸로도 그냥 대응 안 하고 그러는데, 삭제하고 그러는데, 뭐랄까. 그 익명 뒤에 숨어서 막 못하는 말한말참 뒤에서는 참 용감하죠. 근데 뭐 오프라인으로 뭐 회원분들 만나고 뭐 모임 같은 거할때뭐 나한테 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뭐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.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뭐 뜨내기로 뭐 블로그들 이렇게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뭐 이렇게 뭐 익명 뒤에서 뭐 나에 대해서 뭐 욕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런 거다 일일이 대응하면 피곤하고 뭐 생각이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참 인간은 이중적이다 그런 말 하고 싶었고요. 또 뭐가 있냐? 뭐 저도 뭐 나이도 이젠 맥 41인데 뭐 일일이 그런 대응 보면서 막 지지 짜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일일이 대응 안 해요. 뭐 연예인도 아니고. 또 뭐가 있냐? 가만히 있어 보자. 인간은 그렇게 이중적인데, 뭐 이중적이다 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. 뭐다 이중적이지는 말은 아니고, 우직하고 강직하고 대나무처럼 곱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.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은, 뭐 이중성도 뭐 다양하죠. 뭐 전에 말했던 뭐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다듯이 병신도 가지가지인 듯이 인간의 이중성도 뭐 삼중성도 다 있고 사중성도 있고 뭐 이중성 뭐 삼중성 뭐 가지가지예요. 때로는 뭐 착한 거짓말하는 것도 할 때도 있어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. 할 때도 있고. 될수 있으면 솔직한 게 좋죠. 뭐,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게 뭐잘 대처하고, 그러면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오늘은 인간의 이중성, 삼중성 아니고, 사중성도 아니고, 이중성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중성 또 하나 못 빠뜨린 말이 있는데, 뭐 제가 뭐 방금 일어났다고 해서, 에이, 이제 끝났네 하고 뭐 돌려보지 마시고, 한 가지 말 까먹었는데, 또 이중성 또한 가지 얘가 또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, 뭐 빈티지 좋아한다면서, 막상 상태 좋은 빈티지는 안 사잖아요. 근데, 의도적으로 상태가 안 좋게 가공되어서 빈티지하게 나온 모델들은 잘 사잖아요. 진짜 빈티지 좋아 한다 난 빈티지 매니아다 뭐 이렇게 말안 하면서 막상 빈티지 상태 안 좋으면 안 사잖아요. 오히려 ABC나 이런 거 하던 워싱들 상품화된 거 이런 거잘 사잖아요. 이것도 이중적인 거 아닐까요? 뭐 취향에 따라 뭐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그것도 뭐 이중성이라고 보면 이중성일 수도 있죠. 뭐 말로는 뭐 빈티지 좋아요 그러면서 막상 빈티지 안 좋으면은 안 사요. ABC 뭐 RRR 상품화된 뭐 말인지 알죠? 자, 오늘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
토크바 해봤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럼 진짜에만 돼 유튜브 많은 구독과 구독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럼 부디.